벌써 단풍이 돌았어. 되게 이뻐, 봐봐. 와, 오, 자기야, 저기 봐봐. 우와! 와, 탁 트인 데를 보니까 마음이 확 트여. 자기는 안 그래? 좋아? 나도 좋아. 와, 진짜 좋다. 그지? 가자. 아, 뭐야? 야, 아저씨. 뭐요? 아니, 아저씨 왜 손을 이렇게 때리고 가세요? 아, 길을 막고 있잖아. 여기 내 길이야. 나와. 막았잖아. 아저씨 길이라고요? 내 길이야. 아니 아저씨 여기 옆에 있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공원인데 왜 그러세요? 나가 시끄러워 빨리 나가 뭐. 커플이 같이 지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약간 양갈래로 찢어지나 어? 우리가 방해를 했다고요? 아니 방해했지 존재 자체가 방해야. 아 자연아 좀 가자. 아 정말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또 함께 존재하려고 그러네. 어? 아! 비용 이봐요. 아니 아저씨 아저씨 뭐야?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아저씨 도대체 누군데 그러세요? 에? 나? 디케이 파이터. 디케이 파이터. 안 되겠네. 아저씨. 뭐야? 아, 자기야, 잠깐. 나 얘기하려고 그래, 얘기. 아,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예요? 어? 어? 그 안경 뭐야, 그거? 아, 엄마. 디케이 파이터는 여자를 때리지 않는다. 자기야. 자기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얘나. 아, 어디 갔어? 아, 잠깐만 나 아이, 간다. 나 아니야 어디 가? 나 아파. 안녕하십니까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 컴뱃태견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출연진이 4명이나 되는 대작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네. 묘령의 여인이 한 분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활용했던 기술은 활개 뿌리기라는 기술과 장대차기였는데, 네, 이 기술은 지난번 컴뱃태견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 기술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이렇게 카드가 지금 나올 거예요. 이 카드를 클릭하시면 활개 뿌리기와 장대차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TK파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묘령의 여인이 계셨잖아요. 호신술은 지난 시간에 네, 상대방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가 훨씬 더 힘이 세고 상대방이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무방비 상태로 다가왔었죠. 그때 이 묘령의 여인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활개 뿌리기로 상대방의 눈을 때리고 바로 장대차기로 네, 낭심을 찾는데요. 이 기술은 정말로 위험하기도 하지만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제가 실제로 전수관에서 지도를 하다가 방심을 하고 있다가 한 대 맞았는데 그대로 KO가 됐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보셨죠?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쁜 TK 파이터를 처리했던 기술은 팔굽치기 그리고 다리 개부름이라는 기술이었어요. 네, 상대방이 저의 뺨을 때리려고 할 때 자세를 웅크리면서 상대방 쪽으로 붙어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팔굽으로 상대방의
복부를 강하게 타격을 하고 내 중심이 낮아진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서 뭐 턱걸이나 이렇게 어퍼컷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상대방의 허벅지를 팔뚝으로 다시 한번 치면서 아킬레스건 쪽을 잡아서 상대방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개부르기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도망갈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컴뱃태견 기술을 보여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생활에서 사람을 때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네, 또 다음 컴뱃태견에서 재미있는 상황극과 태견 기술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